은근슬쩍 지금 계속 장작 놓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? 지금 뭐 은근슬쩍 장작 놓고 있죠, 이 사람들아. 딱 걸렸어. 장작 그만요. 차라리 나 차 몰라. 나 차 모른단 말이야. 나 차 몰라요. 나 그랜저밖에 몰라. 마티즈랑 나 그거 생각난다. 이거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경악할 얘긴데, 그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고학년 땐가 엄마 차 타잖아요? 그러면은 길에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은 길에 그 앞에 차 같은 거 지나가잖아. 그럼 차 그 뒤에 그 차종 이름 영어로 작게 써져있는 거 알죠 여러분? 글씨 막 아반떼 뭐 이런 거 막 뭐 마티즈 포터 막 이런 거 영어로 써져있잖아. 내가 그걸 봤어. 근데 차종을 모르는 상태에서 봤으니까 어떻게 읽는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보다가 아반떼가 앞에 갔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에베떼? 막 이러면서 했어. 에벤떼? 했어 엄마가. 무슨 아반떼라고. 에베떼가 뭐냐? 또 뭐 했었지? 막 이상하게 엄청 많이 읽었어. 근데 에벤떼? 에벤떼? 말도 안 돼. 에벤떼? 그랬는데 엄마가 어이없어가지고 아 무슨 에벤떼야? 어? 그게 무슨 에벤떼야? 아반떼지 아반떼. 그래서 야 아 저거 아반떼라 읽는 거야? 어 몰랐지. 아반떼야 저게? 아 몰라. 그 엄마가 저건 뭔데? 야 저거는 포터! 이러면서 막 혼자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난다.